여러분, 혹시 앞덤블링 해보신 적 있으세요? 앞덤블링은 영어로 프론트 플립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파쿠르 쪽에서 프론트 플립 최강자라고 불릴 정도로 프론트 플립을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분의 이름은 도미닉 디 토마스, 돔 토마토라는 닉네임으로 활동을 하시는 분이에요. 이분은 호주 브리즈번에서 태어났고 이분은 화려한 공중계를 다 잘하는데 특히 프론트 플립을 굉장히 잘해요. 그 중에서도 다이브 프론트 플립을 굉장히 잘하죠. 다이브 프론트 플립이 뭐냐면 우리가 앞덤블링을 할 때 몸을 한번 쭉 핀 다음에 그 다음에 프론트 플립을 하면 다이브 프론트 플립이에요. 돔은 2000년대 초반 파쿠르를 시작을 했는데 당시에는 배울 수 있는 시설이나 코치가 많이 없어서 유튜브 영상을 보고 시작을 했대요. 그리고 돔 토마토는 파쿠르를 굉장히 열심히 했는데 당시 이미 스케이트랑 댄스를 하고 있는 상태라서 파쿠르까지 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했을 수도 있겠죠. 굉장히 바쁘게 살았고 다양한 활동을 했는데 정작 돔 토마토는 본인이 무엇이 하고 싶은지 알지 못한 상태였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꿈이 뭔지 몰랐던 상태였겠죠. 그렇게 파쿠르를 하다가 돔이 19살 때 발목 부상과 슬럼프로 인해서 파쿠르를 잠시 내려놓는 시기가 생겨요. 그때는 돈을 벌어야 됐기 때문에 쓰레기 업자, 쓰레기 청소부로 일을 하게 되었죠. 그는 주 5일 밤 12시부터 오전 11시까지 일을 했대요. 이렇게 일을 해서 몸에 무리가 갔는지 결국 그는 그 시간대를 중지하고 친구랑 함께 새벽 5시에 근무를 시작하는 일을 함께 하게 됩니다. 그들은 함께 일하고 함께 운동할 것을 약속을 하면서 열정을 불태웠어요. 열정이 얼마나 대단했냐면 일을 할 때 오후 1시까지 끝내야 되는 일이 있는데 오전 10시까지 빠르게 마무리를 하고 운동하러 갔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렇게 운동을 하면서 돔은 서서히 파쿠르를 다시 시작하게 됐고 당시에 돈이 많지는 않았지만 주변 지인들의 후원으로 행사나 대회에도 점점 참여하게 됩니다. 그리고 행사에 참가하기 위해 비행기를 탔을 때 그 비행기에서 본인의 인스타그램을 만들었다고 얘기를 해요. 그게 지금의 돔토마토라는 닉네임의 인스타그램인데 팔로워가 무려 현재 170만이라는 어마어마한 팔로우 숫자를 갖고 있는 인플루언서 계정으로 성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돔이 여러 가지 활동을 하면서 본인의 실력을 뽐내왔는데 모두가 극찬을 했고 특히 다이브 프론트 플립에 모두가 환호성을 보냈어요. 봄의 다이브 프론트 플립 영상을 보면 굉장히 높은 높이에서 정말 따라하기도 힘들 그런 높이에서 시도를 해요. 돔이 다이브 프론트 플립을 잘하는 이유가 예전에 유튜브를 보면서 따라했는데 근데 사실 이 영상들의 일부가 사실은 매트를 깔고 착지를 한 다음에 CG로 지운 영상들이 조금 있거든요. 하지만 당시에 돔은 그 사실을 몰랐죠. 아마 사람이 가능한 동작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점점 다이브 프론트 플립을 연습을 하면서 높이를 올리고 잔디에서 그리고 딱딱한 콘크리트 바닥까지 여러 곳에서 연습을 하기 시작을 했고 지금의 경지까지 올라오게 된 거죠. 돔이 계속 나아가면서 영상에 넣기 힘들 정도의 크고 작은 부상이랑 시행착오는 있지만 도전을 계속 멈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 그 실력을 입증받아서 2016년 2월에 세계적으로 큰 영향력을 가진 파랑이라는 파쿠르 팀의 새로운 멤버가 되었어요. 이제는 아는 사람만 아는 선수가 아니라 모두가 다 아는 그런 선수가 된 거죠. 그리고 레드불에서 후원받는 파쿠르 선수도 되었습니다. 본인의 꿈과 도전을 포기하지 못해서 계속 나아가서 지금까지 오게 됐는데 그 과정을 살펴보면은 굉장히 경제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많이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쓰레기 청소부에서 지금 이 자리에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노력이 들어갔는지 감히 상상을 해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은 인생에 있어서 해보고 싶은 도전과 꿈이 있으신가요?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네, 지금까지 돔토마토 영상을 소개해드린 파쿠르 선수 김선재였습니다. 감사합니다.